여자 예천에서 60대 남성이 멧돼지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3년 만인데 서식 밀도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복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이곳저곳에 패딩용 깃털이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핏자국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이곳 야산에서 예천군 주민 66살 노모 씨가 멧돼지에 물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추 농사에 쓸 버팀목을 구하러 산에 올라간 노 씨가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수색에 나선 마을 주민이 발견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남성은 이곳에서 옷가지가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폐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움츠린 뭐 그렇게 이제 발견됐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마을이장은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150kg이 넘는 멧돼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너 차례 더 공격을 하더라고. 나막 밀고 쥐도 밀고 살아오만성 받는 멧돼지 중에서는 그만한 것만 처음 봤어요. 수시로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기자 마을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도 이래놓으면 무사지 왜 살똥새 보이노?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00헥타르당 멧돼지 서식 밀도는 2009년 3.7마리에서 2017년 5.6마리로 8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도 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7.4마리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만 마리 이상의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